두 번째 섹션입니다. 통신망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용어 기준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용어들은 항상 두 가지 이상으로 분류가 되고 각각 특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암기를 한다고 하면 양이 많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볼게요. 통신망 기술, 일단은 회선 공유 기술 나와 있는데 다중화기랑 집중화기라는 게 있거든요. 다중화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화기는 하나의 고속 전송 회선에 다수의 신호를 중복해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중화입니다. 이용 효율이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단순하고 저렴하다고 되어 있어요. 전송 채널, 수신 채널, 단말기들의 속도 합과 전송 회선의 합,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송 회선의 채널을 정적이고 규칙적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분할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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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각각 특징이 있겠죠? 하나씩 본다고 하면 주파수 분할은 말 그대로 주파수, 대역폭을 작은 채널로 분할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파수별로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인접한 주파수끼리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시그널 다중화입니다. 전송회선의 대역폭을 타임 슬롯으로 나누어서 채널에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임 슬롯은 시간 간격, 뭐 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별로 나눈다는 뜻이죠. 복잡한 기술로 비용이 많이 들고 타임 슬롯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부적으로 또 종류가 있죠. STDM과 ATDM이 있는데 S는 동기, 그리고 A는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S는 정적으로 분배를 하고 A는 동적으로 분배를 하고요. 정적으로 정해진 형태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타임 슬롯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고요. 비동기는 다양한 기능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는 코드 분할 다중화입니다. 코드 분할 다중화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시분할 다중화 방식의 장점을 혼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비해서 품질과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광신호, 빛이죠. 빛. 빛 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파장을 할당해서 다중화를 하는데 빛의 파장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송 투명성과 확장성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서로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집중화기입니다. 집중화기는 하나의 전송 회선을 하나의 단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화기입니다. 전송 채널과 수신 채널의 개수가 다르고 단말기들의 속도의 합이 전송 회선의 속도보다 큰 경우, 단말기가 더 빠른 경우죠. 이럴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구현 기술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송 회선을 동적으로 공유하는 공유 회선 점유 방식, 줄여서 MAC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방식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예약 방식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적당한 방식으로 타임 슬롯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 경쟁 방식은 트래픽이 적은, 통행량이 적단 뜻이죠. 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 순서와 규칙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쟁 방식은 아로하, 슬롯 아로하, CSMA, CSMA, CD, CSMA, CA 등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 마찬가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아로하는 최초예요. 최초의 무선 패킷 통신망이고요. 긍정 응답이 없으면 전송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슬롯 아로하는 이 슬롯이 아로하 기법에 타임 슬롯을 할당했기 때문에 슬롯이 붙은 거예요. 구분되시죠? 다음은 CMA입니다. CMA는 긍정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용 중인 채널에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CSMA. 여기에는 CD와 CA가 있는 거예요. CD와 CA에서 C가 항상 있죠. 이 컬리전이라고 해서 충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CD는
충돌 검출 기능과 재송신 기능을 추가한 유형입니다. 보통 유선 랜에서 많이 써요. 자, 그리고 CA는 예비 신호 전송을 통해서 패킷 충돌을 피하는 방식이에요. 어보이던스라고 써있죠? 이거는 무선 랜에서 사용합니다.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얘네들은 CSMA는 IEEE 802.어쩌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암기예요. 여기 나와있죠? IEEE가 미국 전기전자학회라는 뜻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쪽에 붙는 802.어쩌고 요게 중요해요. 802.11은 또 세부적으로 뭔가 또 나뉘죠? 자, 이래서 설명이 더 길지만 제가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요런 특정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요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순서적 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어서 많이 본 단어인데 어쨌든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순서적 할당 방식에는 롤링, 토큰, FDDI 뭐 이런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래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죠. 롤링은 중앙 컴퓨터의 시간 통제로 정해진 시간만큼만 롤링, 돌아가면서 할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토큰은 허가권을 갖는 단말기에만 회선을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토큰 링, 토큰 버스, 그 다음에 토큰 패싱, 슬롯 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으로 FDDI라고 되어 있죠. 토큰 링을 기반으로 하는데 백업용으로 토큰 링이 하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토큰 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넓은 지역을 광섬유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FDD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방식 나와 있는데요. 수신 측 단말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송합니다. 셀렉트 홀드가 있고 패스트 셀렉트가 있습니다. 셀렉트 홀드는 수신 준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송을 하는 거고요. 패스트 셀렉트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회선입니다. 일단 네트워크 토폴로지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과 설명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무슨 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버스 토폴로지입니다. 버스 토폴로지는 메인 통신 회선, 이게 버스예요. 다수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림을 보면 요게 메인 회선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점으로는 간단한 구조, 신뢰성 상승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메인 통신 회선의 길이가 제한되고요. 기밀 보장이 어렵다. 다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은 성형, 스타 토폴로지인데 중앙의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수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말기 추가 제거가 용이하고 교환 노드의 수가 토폴로지 중 가장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메인 시스템, 요놈이죠? 요놈이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건 이미지만 봐도 사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음은 링형입니다. 환형이라고도 하고요. 이웃하는 단말기를 서로 P2P 방식으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링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특정 방향 데이터 단말기가 고장나도 다른 방향으로 여기가 끊겨도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단말기 추가 제거가 어렵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기밀보호도 당연히 어렵죠. 어딘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거쳐갈수록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리 토폴로지, 계층형인데요. 계층형은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접한 단말기끼리는 스타 토폴로지를 하고요. 연결된 스타 토폴로지 간에는 버스 토폴로지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말 그대로 계층형이죠. 분산 처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고 관리 및 확장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특정 회선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고요. 메인 시스템이 고장나면 마비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 5번 메쉬 토폴로지, 망형입니다. 특징은 간단하죠. 모든 단말기를 서로 연결한 거예요.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로 전송할 수 있다. 연결성이 높다고 되어 있죠. 다수의 단말기로 다량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딱 그림만 봐도 장점이 보이죠. 총 길이가, 회선의 총 길이가 가장 길고 구축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폴로지는 끝이 났고 이제 회선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회선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전용 회선입니다. 통신 회선이 P2P나 멀티포인트 같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 속도가 빠르고요. 오류가 적고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전송량이나 사용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교환 회선은 필요에 따라서 교환 장치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바뀌는 방식이죠. 전용 회선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좀 느린 편이지만 통신 장치와 회선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전송량이나 사용시간이 적을 때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겠죠.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통신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접속에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전송 지연이 거의 없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적 교환 방식은 교환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전송 순서에 맞춰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내지 않고 저장해 뒀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교환에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저장 매체에 경유가 되기 때문에 형식의 제약이 있다라고도 되어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축적 교환 방식은 또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는데 메시지 교환 방식은 전송 지연 시간이 매우 긴 거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메시지를 패킷으로 분할해서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은 이 조각난 패킷을 수신 측에서 재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조립을 하는 방식이 가상회선 패킷 교환 방식과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으로 또 나뉩니다. 나뉘죠. 자, 요거를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축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든지 시간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가상의 회선을 확보한 다음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위한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죠. 그리고 전송 경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로를 방금 설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경로에 정해진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트래픽이 비교적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데이터그램은 뭐냐면 논리적 경로의 확보가 없이 자유롭게 패킷을 전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송 경로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그램이 논리적 경로의 확보가 없이 진행된다라는 개념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제가 NCS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두긴 했는데 이후에 배우게 될 OSI 7계층이나 TCP/IP 프로토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가 된 내용들이에요. 이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서 패킷 교환 방식의 트래픽 제어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흐름 제어부터 노드 간 전송하는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제어한다. 말 그대로 흐름을 제어한다는 거죠. 정지 대기 ARQ 앞에서 봤던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 대기는 긍정 응답을 받은 후에 전송하는 거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수신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전달해서 크기만큼만 전달을 받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혼잡 제어예요. 뭐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트래픽이 폭주돼서 혼잡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교착 상태는 말 그대로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식.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 다뤘던 개념이고 다음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팅이 뭔지
기억나시죠?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애가 라우터인데 이 라우터가 하는 일이 라우팅이죠. 이 경로 설정 전략, 라우팅 전략은 고정, 범람, 적응이 있습니다. 고정은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범람은 모든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고 적응은 상태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이미 정해진, 그 다음 모든 경로, 그 다음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경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팅 프로토콜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두 개로 나뉩니다. 정적과 동적으로 나뉘어요. 정적은 안정적, 동적은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자, 동적은 다시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에 따라서 내부 라우팅과 외부 라우팅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룹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는 경로 정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부고요. 다른 그룹끼리 할 때는 외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자로 써있는 부분 기억 잘 해주세요. IGP와 EGP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룹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적과 동적이 있고요. 정적은 안정적이고 동적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IGP는 내부, EGP는 외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외부랑 내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나뉘고 있죠. 이 부분을 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게 산더미예요 아주. 첫 번째로 디스턴스 벡터를 보겠습니다. 거리와 방향만을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라우터들한테만 목적지와 정보를 알리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 탐색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링크 스테이트 벡터라고 되어 있죠. 링크 스테이트 벡터는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모든 경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인접이었죠. 최단 경로 우선 알고리즘, 영어로 SPF 약자로 표현을 하거나 다 익스트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트워크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경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넘어가서 계속해서 세부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RIP 나와 있습니다. 최대 15홉 이하 규모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다고 써 있고요. 이 홉이라는 것은 거리값이에요. 최적의 경로를 산출하기 위한 정보로 홉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써 있고요. 특정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컨버전스 타임이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OSPF입니다. VLSM 및 CIDR을 지원하는 대규모 기업 네트워크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안 배웠지만 요 용어가 들어간다 까지만 알고 계세요. 즉시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컨버전스 타임이 짧다고 되어 있고요. 홉 카운트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경로를 선택한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일 확률이 예보다는 높은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IGRP입니다. 네트워크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독립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갱신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전송을 할 수가 있다. 다양한 타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EIGRP예요. E가 들어갔죠? 순차적으로 빠르게 패킷을 전달하는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이다. VLSM을 지원한다. 최대 홉 카운트가 224개이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GP네요. 대규모 네트워크 그룹 간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리와 방향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라우팅 정보라기보다는 도달 가능성을 알리는 프로토콜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IDR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CIDR, VLSM 굉장히 많이 나오죠? 뒤쪽에서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대규모 정보 처리 및 보안에 이점이 있다. 같이 보시면은 라우팅 정보까지 공부가 되신 겁니다.